괴신인가? 304호는 그 여인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어? 세상 모두가 적이 되어도 상관없겠다 싶어졌거든요. 지금부터 애기씨의 무언가가 되어볼까 합니다. 자신이 가진 걸 다 걸 수 있어. 고해신을 지킬 수 있어. 꼭 새치기 당한 기분이라 단 한 번 가져본 적도 없는 듯 말입니다. 철저히 미국인이어야 하고 그래야 고해신을 지킬 수 있어. 이미 쥐고 있는 게 너무 큽니다, 너아리가. 둘이 관심사가 같은 듯 싶은데. 어쩔 테니까 내 비밀 한 자락 쥐고 있다고 뭐라도 될 듯 싶어? 그를 선택했어. 불꽃이 한 걸음 더. 전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. 그를 만나기 전으로 언제나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. 고르고 골라 제일 날카로운 말로 애기씨를 배웠습니다. 여지가 아프시길 바라다가도 아주 잊으셨길 바라다가도. 지금 뭐 하자는 거요? 오호요. 날 왜? 할 수 있으니까. 내게 총을 겨누어 나를 쏜 자를. 총을 쏜 게 접니다. 그래서 어찌할 것인가? 나를 일본에 팔아넘길 것인가? 그저 있을 겁니다. 난 내 선택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아. 자네를 살린 것까지, 내 총을 맞은 것까지. 에신이가 자네를 마음에 두었다. 다시인가? 사실입니다. 또한 같은 마음. 러브가 쉬운 줄 알았는데 꽤 어렵구려. 당신들은 날 어느 쪽도 아니라고 하니까. 이쪽이요. 그게 애기씨였던 말입니다.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. 그런 위험한 선택들 말입니다. 이런 주제 넘은 자를